네,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강사 김윤희입니다. 네, 저는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 강의할 거고요. 중3, 중2 학생 모두 90점대 학생 대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네, 1번의 지문의 내용은 그 부모들이 아이랑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해석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parents often claim that. 자, 부모들은 뭐라고 하냐면 they spend a lot of time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actually 사실 what they mean is not with but in proximity of their children 이라고 하니까 여기 not but 보이셔야 돼요. not a but 비하면 정유롱 선생님 무슨 뜻이죠? 네, 그래서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처에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닐까?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that is parents maybe in the same room 같은 방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이랑 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그거인지 보자라는 거고요. 자, what parents 네 번째 줄 볼게요. what parents need to do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interact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이랑 같이 상호작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뭘 해야 되냐면 같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거나 뭔가 여기 단어들을 보면 다 같이라는 의미 포함돼 있잖아요.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parents need to more than 그 이상의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in the same room. 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같은 방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는도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같은 방에 이렇게 하는데 같은 방에 단지 이상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잡겠습니다. 네, 1번에서는 제가 해석을 할 때 막힌 게 없었어요. 네, 뭐 그래도 문법에 중요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뭐다. 그들의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what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what은 어떤 의미인지 점검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네. 네, 일단 체크포인트를 잡아볼 건데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끊을게요. more than 이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김공란 선생님, 네, 부모님들이 하는 건데 뭘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이 하다라는 행동이 있고 같은 방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같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뒤에 more than부터 체크포인트 잡을게요. 세미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저는 이 문장을 병렬로 봐서 하다라는 투두와 있다라는 투비를 넣고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랬을 땐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볼게요. 네, 2번 지문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이란 글이고요. 송정 선생님, 번아웃 증후군이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탈진인데 그게 어떤 상태에서 오는 탈진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일,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번아웃 신드롬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해석할게요. 네, 여기에서는 마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마크라는 사람이 지난주 내내 회사에서 회사 발표가 있으니까 빅 프레젠테이션이래요. 그래서 발표를 위해서 하루 종일 근무를 이제 지난주 내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내내 일을 하다가
He's just so tired.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피곤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집중을 못하기 전에 거의 눈을 못 뜨잖아요. 이런 상태에 이른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겪는 이런 증상이 This is example of burnout syndrome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어서 이제 한 1970년대 중반쯤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좀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직업이든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Are there certain jobs? 특정한 직업이 있대요. 어떤 특정한 직업이냐면 Really stress people out.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 유난히 있나 봐요. 그게 어떤 직업이냐? 그걸 나눠보니까 People who work closely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이랑 밀접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자, 그럼 그런 직업이 선생님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아니면 경찰관,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많이 겪더라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문제점이고 아직까지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불규칙적인 시간에 일을 하니까 뭔가 이런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권장 사항이 뭐냐면 when employee feel respected, 존경심을 느낄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좀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motivated, 뭔가 동기부여가 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일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첫 번째고 제가 아까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스이스가 나오는데 상사예요. 근데 이 상사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내 직원이 번아웃 증후군에 와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Will be better, 더 좋을 것이다. Able to help. 도와줄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those, 어떤 사람들, have them.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 전에 3번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네. 3번에서는 마크가 늦게까지 깨어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듀얼링이니까 길어도 다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쓸게요. 네, 일단 여기에서 이 출제 의도가 듀얼링이냐 포리냐인데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이 지문이 중이잖아요. 그럼 중이라고 했을 때 듀얼링이랑 포의 차이를 가리킬 때 조세미 선생님이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딱 중이 그러면. 네. 저희가 그래서 똑같은 동안이라는 전치사로 4는 숫자, 듀어링은 기간이라는 걸 아이한테 머리에 딱 박아놓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 거고요. 여기에선 일단 지난주 동안이라는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되진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 동안에라는 뜻인데 이거를 4로 바꿨을 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제가 해석을 해드렸을 때 느끼셨겠지만 이 댐이라는 게 정윤호 선생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댐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번아웃 증후군이죠. 번아웃 증후군을 갖고 있는 거니까 대명사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3분 잡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에서는 저 what이라는 거를 관계대명사가 맞느냐 정도로 점검하고 넘어갈 거고요. 1번 문장은 틀린 게 없는 문장이에요. 네, 선생님 이게 왜 관계대명사예요? 라고 하는 중3의 70점대 이하나 80점대 학생들에게는 이제 두 뒤에 뭐가 없지 않니?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이야? 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부터 다시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저는 이거를 아까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렸듯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같은 방에 단지 있는 거는 뭔가 하는 게 아니다. 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같이 방에 있는 것보다 단지 같은 방에 있는 것보다 부모님들은 뭔가를 그 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more than을 기점으로 해서 need to do와 그리고 just 뒤에 뭔가 해야 되는 병렬 구조로 봐서 같은 방에 있는 것 자체라고 해서 저는 여기 more than just 뒤에 그냥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다라는 병렬로 봐서 to be를 넣는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제가 아까 그 중위 단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죠? 라고 말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바뀌고 가능할 때도 있고 예외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위 지문이고 그리고 학년, 제가 점수대를 90점대로 잡았지만 그래도 듀어링이랑 4이랑 저희가 이제 듀어링은 기간이라 설명하고 4은 숫자로 생각해서 선생님 그래서 얘가 4이에요 라고 하면 저는 운 때문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듀어링이랑 4의 차이에서 뭔가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함을 나타낼 때는 이 마크라는 사람이 계속 지금 지난주 내내 동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썼잖아요. 해석의 의미 차이는 없지만 for이라는 전치사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여기선 틀린 게 없다라는 걸 틀린 게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게 뭐야? 얘가 뭘 가지고 있어?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뭐 번아웃 증후군이요 라고 하면은 정답이 나올 테고요. 대명사 문제예요. 댐이라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is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번의 문제는 그 문법 포인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건데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랑 그리고 것이라는 말이 중복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to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저는 중3에서 출제 비율은 5에서 1점 줄 거고요. 난이도는 5에서 4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도 병렬로 설명을 했을 때 to be까지 쓰고 to를 생략할 수 있느냐라는 건 90점대 이상의 학생들이니까 난이도는 5에서 2로 잡고요. 출제율 5에서 1 잡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에서 현재 완료 진행형인데 전치사가 들어가는 듀어링과 for의 차이 90점 학생들이니까 난이도 높으면 안 돼요. 근데 빈도스는 뭐 시제 문제이고 전치사 문제이니까 조금 높여서 2점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에서는 그 관계대명사 뒤에 그 중2 학생들이라면 관계대명사에만 초점을 딱딱딱 맞추고 오다가 그 외 것을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 90점대 학생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출제 빈도는 5에서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